매년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교육 단체들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합니다. 단체들은 정책 질의서를 통해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순복음 소속 교단들이 오는 5월 16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일정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토요일에 열립니다. 전 세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예정된 가운데 준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CBS 뉴스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전개합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 이상의 강력한 교육 권한을 갖습니다. 전국 50만 명 교사들의 임용과 해임 권한에 기독교 학교 교사 1차 임용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해 약 83조의 예산을 집행하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학교 설립과 자사고 폐지 권한 등도 가지고 있어 교육 소통령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등 기독교 교육단체들이 오는 6월 1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권자 권리를 기반으로 기독교학교 본연의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운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자유와 평등이 함께 가는 교육입니다. 교육감 선거, 유권자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육이 이 공교육 안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단체들은 우선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에게 보낼 정책 질의서를 공개했습니다. 질의서는 3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사학의 필요성 인정, 종교교육의 자유, 사교육 팽창 방지, 대한교육기관 등록제 정착 등이 담겼습니다. 단체들은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받은 후 26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교회 후보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권자 인식조사와 투표 독려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는 20일에는 영락교회에서 한국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책 분석 자료는 오는 27일부터 영상과 책자, SNS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제공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순복음 소속 교단들이 오는 5월 16일에 일제히 정기총회를 엽니다. 총회 일정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순복음 소속 교단들이 교단 헌법에 따라 오는 16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71차 정기총회 장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입니다. 총회 임원 4년 임기제에 따라 대표총회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습니다. 총회장 10년, 대표총회장 4년째입니다. 총회장도 이태근 목사와 정동균 목사가 임기를 이어갑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울진 산불 피해 지원건이 있습니다. 기아성 신소동 총회 71차 정기총회는 청원 진주초대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그동안 총회 서기와 총무를 역임한 금호순복음교회 우시홍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또 4명을 선출하는 부총회장에는 대형순복음교회 허중범 목사,
한평순복음교회 이기복 목사, 순복음진주초대교회의 전태식 이경은 목사가 이름을 올려 사실상 선출 확정을 짓고 박수로 추대할 예정입니다. 기아성 광화문총회 71차 정기총회는 평택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장에는 전임 총무였던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가 단독 후보로 올랐습니다. 선교사역을 맡는 국제총회장은 총회장 출신 순복음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가 유임합니다. 3명을 선출하는 부총회장 후보는 순복음 진월교회 홍영준 목사 1명만이 입후보한 가운데 나머지 2명은 총회 현장에서 추가로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 창립한 하나님의 성회 교회연합총회도 오는 16일 순복음 원당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의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 부총회장의 순복음 좋은교회 오희성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단독이지만 무기명 투표를 거칩니다. 총회장과 총무는 득표수 70%, 나머지 임원은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별도의 정기총회를 연기하고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대규모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2022 부활절 퍼레이드인데요.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절기이자 교회 탄생의 근원인 부활절. 그러나 조사 결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부활절을 그저 형식적인 기독교 문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부활 소식을 온전히 축하하기 위해 2020년 태어났습니다. 기독교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올해 주제는 미라클입니다. 팬데믹 이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총 3부 행사는 각각 환희와 평화, 희망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도, 강화도 등 전국 각지에서 문화 공연과 행진이 펼쳐집니다. MC는 이지혜, 조진성 아나운서가 맡으며 참가 인원에는 가수 노사연, CCM팀 헤리티지와 예람워십 등 4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CTS 경연대회 출신 참가자도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K가스펠 출신 찬양팀 JM과 찐남매 워십, 김미진 씨의 공연이 2부에 마련됐습니다. 찬송가 경연대회 장철준과 프라이하이트의 무대도 1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미국과 호주, 인도네시아에서도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체하지 않고 정말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2022 부활절 퍼레이드. 예수 부활의 기적과 축복을 기리며 전 세계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문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2022 지저스 페스티벌 부산 콘퍼런스가 포도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준비위원장 박성민 목사는 교회 회복 운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돼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자고 말했습니다. 2022 지저스 페스티벌은 오는 10월에 전국 10여 개 지역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교회 본질 회복이라는 취지 아래 본대회 전후로 목회자 리빌딩, 전도, 다음 세대 루킹, 연합 기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국내 전도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전도 동역 세미나가 세계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15명의 전도 세미나 강사진이 모여 전도 방법과 교회 부흥 성장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주성민 목사는 간절한 기도와 열정은 비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한국교회가 전도의 불길로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2박 3일 동안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시 전도의 열정과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되기 위하여 근본 모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해돋는 마을과 월드 뷰티 핸즈가 어버이날 감사 어르신 밥사랑 나눔 잔치와 선물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날 행사에서 쪽방촌과 독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밥퍼 사역을 진행하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힘들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찾아 말벗이 되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11일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를 찾아 자립지원금과 아기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의 일환으로 8년 전부터 매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기독교 사학 살리기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감리회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다음 달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한 자료를 전국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노인목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에 노인 전문 사역자가 있냐는 질문에 약 90%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연구소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년 목회에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1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반기독교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은퇴 시기는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지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00세 시대를 맞아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모인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배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 하나. 선교 사역을 위해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 학생들이 시니어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는 5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8주간에 걸쳐 제국이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열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교회마다 시니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통해서 이 저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니어 그 선교 마인드를 높여서 정말 알고 이 시니어의 선교에 동참. 이번 학교에서는 해외 선교와 국내 이주 외국인 선교, 그리고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 등 분야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와 영남신학대학교 전 총장 권영근 목사 등 선교 현장 전문가 12명이 강연을 맡았습니다. 개강식에서 최철희 선교사는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니어에게 있다며 수년 내에 시니어의 선교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선교 영역을 찾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힘이 난다며 반겼습니다. 이번 시니어 선교학교를 무사히 수료하고 각자에게 맞는 선교의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교회는 앞으로 한 6, 7년 후면 전체 교회의 한 7, 80%가 시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가 선교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예수님과 함께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를 수료한 450명은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사와 선교사, 선교단체 참여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은 한국교회,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를 통해 선교의 문이 확장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가 지난 4월 30일 포항에서 창립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신임 총재 장병석 장로님 모셨는데요.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먼저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 섬김, 봉사를 뜻하는 단어죠.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 소개와 함께 사역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디아코니아 세계선교회는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세계선교회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이제 봉사하면서 각자의 그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도 하죠. 그만큼 선교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장로님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회를 창립하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저 네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네비게이터 선교회는 직접적으로 멘토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해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했는데 제가 와이즈맨 총재였을 때 집 짓기 사업으로 로버하스를 이제 100만 원짜리 집을 줘줬는데 100만 원짜리 집을 줘줬는데 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 이렇게 우리가 뭐 작은 물질로도 이런 방법을 통해 갖고 교회를 지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각 세계 곳곳에 다양한 나라들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프리카 르완다 같은 데는 진짜 한 끼를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염소 한 마리만 이제 보내도 염소 한 마리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또 배움의 기회로 고등학교까지 한 마리를 통해 갖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 보내기 운동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각 나라에 그러면 또 동남아권에는 이제 닭이 이제 있으니까 닭을 치킨 은행을 만들어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을 사명을 갖고 누구든지 작은 금액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그런 취지로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역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영혼 구하는 일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주님의 지상 사명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나아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로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염소 한 마리 5만 원이면 보낼 수 있는데 작은 내가 5만 원의 헌금을 통해 갖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세계 복음을 전해진다면 너무 뜻깊은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들을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통해 갖고 많은 인원을 모으고 또 선교회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꿈이 있다면은 이제 이런 멤버들이 우리가 보내는 그 5만 원짜리 염소도 보내지만은 정말 우리 멤버들이 같이 함께 그 현장에 단기 선교를 가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영적인 그런 활력소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역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이웃 섬김 사역을 이어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 성법교회는 포항의 제1호 귀농귀촌의 집을 준공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살폈듯이 성법교회도 귀농귀촌의 집을 통해 위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귀농귀촌의 집은 포항 성법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창립교회 복원, 복지센터 설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상업교회에서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노회 노회장 남희도 목사는 바나바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과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업교회 정영수 목사의 위임식과 원로장로 추대에 이어 장로 권사 은퇴식과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부활절 헌금으로 마련한 희망상자를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만촌 삼동 주민센터에 희망상자 100개를 기증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자립교회 153곳을 포함한 교회와 단체에 생필품이 담긴 희망상자 45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네. 기독교계도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목회자들은 새 정부에 국민 통합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고요. 교인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과 청년 취업 확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기대했습니다. 네, 네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앵커분 말씀대로 그 실제로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다소 온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한기채 중앙 성결교회 목사 이야기인데요. 섬세하게 국민 통합 준비하고 화합의 길 모색했으면 좋겠다.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각을 결집하는 데 더 힘을 써달라 당부했고요.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는 정부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육순종 성북교회 목사도 국민 사이의 갈등이 상당한데 새 정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갈라진 국민의 마음 통합하는데 통합하고 보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완수해야 다른 여러 정책을 현실화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종훈 연세대 교수는 특권층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우선 관심을 두고 섬기는 정부가 되달라고 했고요. 이전 정부에 잘한 것은 인정하고 계승하는 포용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분단체제 해소하고 만남과 용서, 신뢰, 공존을 통한 번영을 이루는 평화체제 이루는 정부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던가요? 네, 교인들의 당부,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강진경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데 임대주택 같은 무차별적 공급보다 청년이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 제공해달라고 했고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엄지혜 씨는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여성 정책의 일관성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치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설동구 광주 아가페교회 장로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보좌진과 측근들 소리만 듣지 말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청년들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직업도 얻고 결혼도 하며 집도 살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독수리학교에서 학습과 진로를 지도하는 이정호의 크리스천 10대의 진로여행입니다. 고민이 많은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한 꿈찾기 안내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관을 알아보는 검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직업세계를 탐색합니다. 수많은 직업을 9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롤모델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좋은 태도와 습관을 유지하는 힘은 학생들의 꿈과 맞닿아 있다며 꿈이 단단해지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쉬운 어휘와 짧은 문장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읽는 성경입니다. 성경 구절마다 궁금할 만한 질문을 Q&A 형식으로 풀이해 말씀의 숨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영어 말씀을 암송하고 영어 기도문을 통해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줍니다. 어려운 구절이나 문장에는 문법 설명을 보충해 초등학생과 청소년, 그리고 쉬운 영어 성경을 원하는 장년층까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해온 한국교회에 바치는 72개의 오마주,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 이금복 원장의 그림, 교회, 우리가 사랑한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국민과 동고동락해온 한국교회, 한국을 빛낸 교회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찬송, 눈물과 환희가 있는 교회의 그림을 통해 모든 한국교회의 빛나는 순간과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담은 한국교회 이야기가 아름다운 그림들과 함께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에 감시 체계를 통해 아동 원인 불명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한 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보고된 환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데노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개방 첫날 사전 신청을 거쳐 당첨된 일반 관람객 약 2만 5천 명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본관과 영빈관, 녹지원을 비롯해 보물인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과 오운정 등 문화재를 관람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를 인정하는 조치가 연장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확진자 인정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를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달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0 차세대 발사체 성능 검증을 위한 발사와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한 발사를 목표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나라는 지구 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달이나 화성 등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미스 홀로코스트 생존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한 이스라엘 자선단체가 주관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70대 이상의 홀로코스트 생존 여성들이 후보로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열린 미스 홀로코스트 생존자 대회 우승자는 86살 루마니아 출신 셀리나 스타인펠드입니다. 이번 대회는 홀로코스트의 공포 속에서 생존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삶의 유산과 희망을 전한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Probably the most beautiful evening I've had in a really long time. Celebrating their, you know, we spoke about the cliche of like our inner beauty surpasses our outer beauty. It's true tonight. 마이크 에반스가 설립한 시온의 친구들 박물관이 이번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가진 아름다움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It's very important to me also because I'm a third generation from both of my sides to Holocaust survivors. So it's like a closure to me. 대회 기획자들은 며칠에 걸쳐서 대회를 진행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Crazy, like in a movie. Crazy, everything is crazy. I don't believe it's true. 생존자들은 여러 나라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I remember everything as if I can see it now. They expelled us from the village, and we went on death marches.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습니다. She's my mother, she's my queen, and she's my survivor. 레아 슈니어의 어머니는 쌍둥이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했던 요제프 맹겔레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I was born as a miracle because nobody knew at that time what Mengele put in their bodies, what injections. So that she gave birth to a healthy child. That's a miracle. 많은 생존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and He protected me. God helped me, and I was fortunate. I'm in the Holy Land, in Israel. 이번 대회에 함께한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신다. I don't forget this. Only I forgive. 심사위원이었던 슈니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I see all these beautiful Holocaust survivors women, and I said, for me, nobody has to win. They all won. For me, everybody is a beauty queen.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